지금 생얼이고 민낯인데 진짜 피부가 반들반들하게 빛나지 않아요? 써봤는데 이게 한 일주일만 써도 피부가 맑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라는 생각에 써봤는데 톤은 좋아졌어요. 얘를 썼을 때 자극감이 느껴진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한쪽 팔만 밝아진 거예요. 오, 진짜 밝아지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완전 신나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일단 시작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 지금 생얼입니다. 민낯이고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피부 상태 미쳐버려, 완전 좋아. 리즈 찍었고요. 요즘 제 피부 상태로 말할 것 같으면 피부에 뭐가 나지 않을 뿐더러 여드름, 트러블 잡티 그런 게 뭐죠? 피부가 정말 맑고 자신 있게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스킨케어 장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홈케어로 모든 걸다 끝장을 내잖아요. 진짜 제가 약간 살신 성인으로 약간 살아있는 인간 스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킨케어로 미백을 부셔봤습니다. 온리 홈케어만으로 딱 보름 동안 미백 제품, 잡티케어 제품을 사용해서 리얼 후기 영상을 찍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진짜 제가 멜라닌 세포부터 기저층, 표피층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공부를 해서 제 얼굴에 실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얼굴은 좀 밝아졌는데 아직까지 몸은 조금은 까만 것 같아요. 미백 시술, 화이트닝 시술을 해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타민 시술, 미백 시술 이런 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도 되지만 집에서 홈케어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피부과에 돈만 갖다 바칠 뿐이지 정말 단기간에 효과를 바짝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이번에 홈케어를 하면서 피부 세포 구조부터 멜라닌 색소까지 전부 다 파헤쳐 봤거든요. 멜라닌 색소도 이 기저층 안에서 피부 바깥으로 올라와가지고 얘가 결국에 탈락이 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각질 세포 주기는 28일 주기로 한 사이클이 돈다고. 멜라닌 세포도 비슷하게 한 사이클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게 우리 몸의 한 사이클은 28일 주기로 도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햇빛 노출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선크림 유무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제가 미백 시술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받았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효과가 있었기도 했는데요, 없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화이트닝 시술을 받게 되면요, 피부가 급격하게 건조하기 시작을 해줘요. 특히 제가 화이트닝 태닝을 받았 했을 때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피부 위에 수분을 채워주지 않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집에서 스킨케어로 홈케어를 해준다는 거는 필수로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 피부과에서 28일 주기로 매번 내가 돈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네,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고서 느꼈어요,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찍게 되는 이유는요, 피부과에 돈 써도 돼요. 하지만 홈케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하얘지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6호에서 19호로 하얘지는 방법은 매번 시술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정말 꾸준한 관리가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뭔가 홈케어 방법이라면 멜라닌 세포를 관리하는 방법이, 즉 하얘지는 방법, 그리고 잡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럼 멜라닌 세포를 관리하는 방법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식을 먹어서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을 발라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먹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실제로 먹는 거를 찐으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건 제가 집에서 진짜 쟁여먹는 애예요. 영양제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소모레 이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공복에 먹으면 조금 속이 쓰라려가지고 저는 점심시간에 같이 먹어주고 있는데, 요거 먹은 날 진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기도 하고 비타민 섭취는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같이 먹어주고
있고 제가 이너뷰티 제품으로 같이 먹고 있는 거는 요거 멀티비타민이랑 요거 같이 먹어주고 있어요. 얘는 오니스트의 트리플 콜라겐이랑 오렌지인데요. 이걸 같이 소개하는 게 피부 속의 구조가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안에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도 제가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섭취를 해주고 있거든요. 먹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는 친구로는 요 두 가지 제품은 꾸준히 구매를 해서 먹고 있다라는 거. 저는 꾸준히 먹고 있는데 확실히 먹는 애가 좀 바르는 애보다는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긴 해요. 확실히 흡수율이 더 좋다라고 해야 되나? 일단 먹는 애로 먼저 찾아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바르는 제품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르는 제품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고농도 순수 비타민이라는 거 있죠. 저도 이 성분을 가장 먼저 알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딱 느끼기에 화장품 회사에서 막 고농도 순수 비타민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뭐야 막 고농도래 막 순수 비타민이래. 그럼 왠지 뭔가 되게 비쌀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장점으로 따지자면 확실히 순수 비타민이다 보니까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짜 순수 비타민이다 보니까 단점이 조금 많이 따라오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피부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변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순수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이 순수 비타민의 일정 함량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피부의 함량이 몇 프로냐면 20% 이상. 오, 이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아요. 특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여드름성 피부한테는 꼭 체크해보시면 아주아주 좋다라는 거. 그래서 순수 비타민은 효과가 빠르지만 이런 단점 때문에 쓰기가 조금 꺼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대체제로 찾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B3거든요. 근데 이거는 B3라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면 많이들 아 그거?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열이랑 빛에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좋아요. 화장품을 만들 때 열이랑 빛에 안정적이면 용기를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하! 난 다 알지롱!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한 일정 함량 이상 조금 넣으면 이거를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해주는 거 알아요? 그 함량 퍼센트가 몇 프로냐면 2% 정도? 2% 정도 이상만 넣으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탕탕탕 붙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함량을 몇 프로 넣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미백 성분에서 많이 쓰이는 순수 비타민이랑 그리고 요거 대체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소개를 했잖아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보다 조금 더 비싼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알부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좀 비싼 성분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미백 성분 중에서 알부틴 알부틴이 들어간 거 찾으시면 아주 좋다라는 거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각질 제거는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무조건 각질 제거제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질을 유연하게 제거해줄 수 있는 토너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토너 패드 쪽으로 써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찰떡궁합 성분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물렁이 분들이 비타민C 쓸 때 어떤 거랑 같이 써야 돼요? 라고 질문을 은근히 많이 주더라고요. 찰떡궁합 성분은 보습 성분이나 수분감을 꽉 잡고 있는 성분 보습 진정 수분 크림이랑 같이 쓰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지금 쌩얼이고 민낯인데 진짜 피부가 반들반들하게 빛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한 보름 정도 테스트를 했었던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평소에 잘 사용을 했었던 제품들도 있고 리뷰가 굉장히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선택을 해보고 아니면 주변 친구들, 지인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조금 믿을만한 브랜드 위주로 선택을 해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제 얼굴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품들의 사용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폴라초이스 제품은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20%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 병을 다 비웠어요. 한 병을 다 비울 동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따끔거리거나 뭔가 민감하거나 얘를 썼을 때 자극감이 느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용감에서는 만족감이 아주 높았다라는 거.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 자체가 그 모공이랑 탄력이 굉장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타민C랑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조금 쓰다가 얘는 한 병 다 쓰긴 했지만 나는 조금 더 비타민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타민C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긴 했었어요. 플라초이스는 어쨌든 성분 함유량도 마음에 들었고 일단 자극이 적어서 마음에 들었고 요거를 사용해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보습 크림으로는 요걸 사용했습니다. 소보네 그린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 이걸 같이 사용을 해준 이유는요.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분감을 쫙 감싸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최근 들어 사용했었던 수분크림이랑 진정크림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좀 순딩순딩하고 진정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얘를 같이 써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두 가지 아이를 좀 같이 사용을 해줬고 이거 사용하는 동안 뭐 하나 난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진짜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은 아이오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약간 광고에 혹해가지고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본 제품인데요. 아이오페 리얼 비타민C 21 앰플이랑 23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21 앰플을 써봤는데 이게 순수 비타민C 21%를 함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1%라고 하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긴 했었거든요. 써봤는데 이게 한 일주일만 써도 피부가 맑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라는 생각에 써봤는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맑아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맑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칭찬할 점은 톤은 좋아졌어요. 그래도 저만 느낀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같이 일하는 팀원분한테도 하나 줘보고서는 써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팀원분은 팔 한쪽에만 비교를 했는데 진짜 한쪽 팔만 밝아진 거예요. 진짜 이쪽 팔만 밝아지더라고요. 오 진짜 밝아지네? 흡수율도 괜찮은 편이고 이거 그냥 단독으로 쓰면 조금 끈적이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를 두드렸을 때보다 살짝 레이어링 해주면서 여러 번 차근차근 문질러줬을 때가 더 끈적이지 않게끔 흡수가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거 쓰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도 뭔가 맨들맨들해지고 조금 맑아지는 투명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로 넘어왔어요. 근데 얘는 순수 비타민이 무려 23%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과연 내 피부가 23%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썼을 때는 하루 이틀은 솔직히 조금 따끔했어요. 이게 바로 순수 비타민 23%의 따끔거림이구나. 한 3일차 되니까 조금 적응되기는 하더라고요. 오, 나쁘진 않았어요. 효과는 뭐가 더 좋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더 높은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이것만 거의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소본 같이 써주기는 했거든요. 저는 사용감 부분에서는 비슷해가지고 얘를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했거든요. 조금 더 강력한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비타민C의 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23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홈페이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요 비타민에 30%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30%는 이게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담사분의 상담을 통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아 비타민 제품이 사용하기엔 굉장히 까다롭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로만 보거나 매일 같은 컨디션으로 촬영을 했을 때도 매일매일 조금씩 톤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쓰고 좋아졌거든요. 저 진짜 비타민C를 매일 쓰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저 비타민C 뭔가 미백 관리에 대해서 진짜 좀 어려운 주제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진짜 제 얼굴에 찐 실험을 해보려고 다른 화장품 테스트 전혀 안 하고 비타민C만 한 보름 동안 발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 진짜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